집에서 혈당 낮추는 20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당뇨 졸업을 위해 당뇨스쿨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당뇨스쿨 장효도한 이사입니다. 당뇨인이라면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수면이 혈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수면이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잠을 어떻게 자면 좋은지, 잠이 안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2형 당뇨병과 수면의 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총 1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우선 짧게 자는 경우, 잠을 적당히 자는 경우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1.2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6시간 이하로 자는 경우를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경우에도 당뇨에 걸릴 확률이 1.4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략 9시간 넘게 자는 것을 오래 자는 것으로 보았네요. 잠이 들기 어려운 경우, 잠을 잘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1.57배 더 높았고요. 잠을 중간에 잘 깨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에 걸릴 확률이 1.84배 더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후 8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사람들에 비해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의 2형 당뇨 위험이 1.34배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가 있는 경우 수면은 첫째, 오후 11시 이전에는 침대에 눕고, 둘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고, 셋째, 중간에 깨지 않으며, 넷째, 누우면 바로 잠드는 것. 이 네 가지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점검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면 되는데요. 첫째, 오후 11시 이전에 눕는 목표는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충분히 본인 의지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면 시간을 따로 빼놔야 하고요. 수면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셋째,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중간에 깨는 것은 내 의지대로 깨는 것이 아니기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당뇨가 있는 분들 중 중간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은 야간뇨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이죠. 사실 야간뇨를 적극적으로 줄이려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방법은 저녁을 먹을 때부터 잘 때까지 수분 섭취량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몸에 들어오는 물이 적으면 당연히 소변을 볼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수분 섭취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녁 자체를 싱겁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을 세게 하면 그만큼 물 마시는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술도 소변량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술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넷째, 누우면 바로 잠이 안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뇨스쿨 의료진이 제일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파리 수면법입니다. 이 수면법은 전쟁에서 극도로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고안된 방법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물 먹는 양을 줄였는데도 야간뇨 때문에 자주 깨는 경우, 꿈을 꾸거나 딱히 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잠을 잘 깨는 경우,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는데도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경우,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순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보다 당뇨가 얼마나 심한지, 당뇨 합병증은 어떤 게 있는지 등 여러 몸 상태를 파악해서 몸을 여러 방면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처방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1644-5178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해 당뇨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 20가지가 담긴 편지를 발송해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발송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당뇨 극복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료로 보내드리니 꼭 신청해 보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신청하시거나 ARS1877-8125로 전화를 걸어 전화 한 통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 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 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감사합니다.